유목민 기병들이 페르시아 동쪽 국경을 짓밟은 지 73년이 지났다.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샤를 살해한 그들은 제국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왔다. 약해진 페르시아는 해마다 곡물을 바치라는 백훈족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살해당한 샤의 손자 호스로가 제국의 치욕을 갚아줄 준비를 마쳤다. 사상 최대의 군대를 수집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사자들이 제국의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루즈 산맥 사이를 꽉 메울 만큼 군대를 모아도 백훈족의 기막 군사들을 쉽게 물리칠 수는 없었다. 호스로는 반드시 승리하려면 또 다른 유목민족인 곡트리크족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곡트리크족은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 살았고 자신들만큼이나 백훈족을 증오했다. 또한 백훈족만큼이나 거칠고 단련되었으며 후방에서 훈족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 전장으로 향하는 페르시아 말과 코끼리의 발걸음이 지축을 울렸다. 머지않아 호스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여전히 건재함을 만천하에 보여줄 것이다. 백훈족은 강력했지만 조직력이 부족하여 여러 전선에서 싸울 수 없었다. 페르시아와 그의 티르크 동맹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하자 백훈족은 혼란에 빠졌다. 페르시아의 강력한 전투용 짐승들과 빠르고 정확한 티르크 기마 군사들은 8일 만에 적을 격파했다. 페르시아가 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훈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곡티르크족과 페르시아는 정복지를 나누어 가졌다. 호스로의 치세 아래 페르시아는 다시 비잔티움 제국의 경쟁자로 떠올랐으며 곡티르크족은 백훈족이 사라진 땅에 자리를 잡았다. 마야 문명은 유카탄의 빽빽한 정글 속에서 번영했다. 바다처럼 펼쳐진 녹색 식물 사이로 신들과 왕들이 조각된 거대한 돌 피라미드가 높이 솟았다. 유카탄은 티칼과 칼라크물이라는 두 도시 국가가 다스리고 있었다. 두 도시 국가는 유카탄 반도의 교역로들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 중이었다. 티칼은 비취와 카카오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노스필라스를 건설했다. 티칼의 늙은 현왕은 작은 아들 발라흐 찬카위를 노스필라스에 보냈고 티칼은 큰아들이 통치하게 했다. 발라흐는 보잘것없는 제목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쟁의 신이 발라흐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의 씨앗을 심었고 그는 형보다 티칼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수년간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의 신이 흡족할 만큼 피가 흘렀다.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고 사랑하던 도시를 약탈한 발라흐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승리를 거두고도 티칼의 소유를 포기했다. 발라흐는 도스필라스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생을 끝마쳤다. 이후에 티칼은 재건되었고 결국에는 라이벌인 칼라크물에 승리했다. 그러나 왕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고 마야 문명은 서서히 쇠약해져 간다. 라그나르의 아들들이 연설을 마치자 찬성하는 외침이 홀을 가득 메웠다. 아사 신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큰 까마귀들이 날아올랐다. 잠시 후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며 신들의 허락을 알렸다. 며칠 후에 소집이 시작되었다. 노선브리아의 왕 엘라에게 불명예스럽게 죽은 라그나르의 복수를 하고자 왕들과 야를들, 일반 주민들이 모였다. 라그나르의 아들들 중 하나인 이바르는 엘라에게 피의 독수리를 새겨 복수하기로 맹세했다. 실로 볼만한 광경이었다.
용맹한 노르인들이 수개월치 식량을 싣고 수많은 바이킹 보트에 올랐다. 발키리들은 이 용감한 전사들이 전투에서 쓰러지면 오딘의 홀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그나르의 아들들은 소수의 전사들에게 위험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주었다. 바로 브리튼의 섬들을 정찰하고 진영을 세우는 것이었다. 군대가 도착하여 브리튼 본토를 지배하는 앵글로색슨 왕국들을 공격하려면 안정된 기지가 필요했다. 바이킹 보트들은 평화로이 순풍을 타고 잔잔한 국회를 가로질렀다. 토르도 기뻐하는 것이라 노섬브리아의 중심지인 요크에 접근하자 바다 소리와 도키나를 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음유 시인들은 시를 지을 준비를 했고 그들의 사과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지리라. 오딘과 토르의 가호 아래 바이킹들은 적의 피로 땅을 적셨고 엄청난 양의 약탈품과 비옥한 토지를 얻었다. 연기와 죽음의 악취가 온 천지에 가득했으며 불행한 희생자들은 어리석게도 검 대신 재단에 의지했다. 거만한 앵글로 색슨인들은 마침내 호적수를 만났다. 무자비한 데다 오딘의 식탁에 앉고 싶어 안달난 바이킹이 바로 그 상대였다. 출발할 때 맹세했던 대로 라그나르의 아들들은 겁쟁이 엘라의 등에 피의 독수리를 새겼다. 라그나르의 아들들은 정복지에 정착했으며 데인노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후 데인족과 색슨족은 두 세기 동안 싸움과 평화를 반복하며 지냈다. 이 상태는 1066년 스탠퍼드 다리에서 색슨족이 노르인들을 이길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것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바이킹의 마지막 침입이었다. 유럽 곳곳에서 교회 종이 울렸고 비명과 나무 타는 냄새가 사방을 가득 채웠다. 내륙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존재는 그 유명한 바이킹이 아니었다. 유럽의 심장부를 습격하고 약탈하며 사람들을 학살한 이들은 바로 마자르 기병이었다. 이 유목민 이교도들은 먼 동쪽에서 호전적인 이웃들에게 터전을 잃고 쫓겨난 이들이었다. 유럽에 도착한 마자르 기병은 번개같이 빠르게 지역 주민들을 습격했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유럽의 통치자들은 이들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약탈이 성공적이어도 부족 전체를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었기에 마자르 기병은 정착하길 원했다. 마자르족 정찰병들은 남쪽의 카르파티아 분지에서 선조들이 살던 고향처럼 넓게 펼쳐진 초원을 찾아냈다. 초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동프랑크, 모라바, 불가리아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을 물리치면 다시 마자르족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자르 기병들은 프랑크족 군대를 괴멸시키고 데모라바 왕국을 완전히 파괴했다. 초원지대를 수백 년 동안 떠돌던 이들이 마침내 정착해서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활 대신 쟁기를 드는 것을 거절했다. 마자르족의 습격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오토 대제가 레히펠트 전투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 패배 이후 마자르 유목민들은 유럽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농업을 시작했다. 마자르족은 헝가리 왕국을 세웠고 왕국의 군대는 유목민 기병과 중기병의 요소를 합하여 명성을 얻었다. 수백 년 동안 헝가리는 유럽의 변경을 굳건히 지켰으며 최초의 마자르 습격자들처럼 동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에 대항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병사들의 발소리에 맞추어 희미한 곡조를 자아냈다. 비좁은 산길은 불길하고 으스스했지만
미나모토의 선봉들을 진정시켜주는 평화로운 기운이 존재하기도 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흙이 진창으로 변했다. 일반 병사들은 앓는 소리를 냈지만 전투에 단련된 사무라이들은 침묵을 지켰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였고 그들의 명예는 포위된 쿠리카라 시에 성공적으로 보급품을 전달하는 데 모두 달려있었다. 부당한 대우에 지친 미나모토가는 공개적으로 다이라가의 반대를 선언했고 일본은 둘로 쪼개졌다. 미나모토 영주는 동쪽을 지배했고 그의 사촌 요시나카가 변경 경계를 맡았다. 2년 반 동안의 전쟁에서 다이라는 패배를 거의 모른 채 천천히 세를 넓혔다. 다이라의 군대는 쿠리카라를 세 방면으로 공격하면서 5조 병력을 움직여 노토반도 끝에 있는 등대를 포위하게 했다. 그 등대는 부야마만을 드나드는 함선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었다. 쿠리카라로 향하는 사무라이 수행단도 적의 공급선도 모두 수도인 교토를 향하고 있었다. 이 전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쿠리카라가 함락되면 다이라는 미나모토가의 중심지로 들어가 승리를 따낼 수 있게 된다. 쿠리카라가 버티고 다이라가 패하면 전세는 뒤집어져 미나모토가 교토의 관문까지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번개가 창처럼 하늘을 갈랐다. 미나모토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동안 공포에 빠진 다이라의 군대는 쿠리카라 성벽에서 물러나 후퇴했다. 적의 진영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교토를 향해 흘러가며 도시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나모토는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며 교토 바깥에 진영을 세웠다. 공성 무기가 며칠 동안 성벽을 두드렸고 거대한 성은 돌더미로 변했다. 정문이 파괴되고 사무라이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다. 미나모토는 위풍당당하게 궁으로 들어가 자신의 깃발을 세웠다. 다이라의 힘이 꺾이고 수도를 빼앗겼으니 폐색이 짙었던 반군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 이후 2년 동안 미나모토는 지휘관으로서의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 단노우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겐페이 전쟁을 끝내며 새로운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열었다. 데우스로 불트, 주께서 바라신다. 교황이 제창한 이 광신적인 외침이 3차 십자군 전쟁의 소식과 함께 유럽을 뒤흔들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와 프랑스의 존엄왕 필리프,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싸우기로 맹세를 했다. 바르바로사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가로지르는 동안 존엄왕과 사자신왕은 배를 타고 성지로 향했다. 허나 사자신왕의 여정은 그 별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파란만장했다. 지중해 폭풍에 당한 잉글랜드 함대는 키프로스 섬에 난파하고 말았다. 키프로스의 통치자이자 비잔티움의 반역자인 이사키오스 콩리노스 영주는 잉글랜드인들을 잡아들였다. 그 중에는 리처드의 여동생도 있었다. 리처드는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콩리노스를 벌하기로 했다. 이 불행한 사건에 대처하는 와중에 그는 키프로스의 전략적 가치를 포착했다. 키프로스를 점령해 십자군의 해군 기지로 사용하면 부유한 이슬람 교역선을 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리처드는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효과적인 합동 공격을 펼쳤고 키프로스는 순식간에 십자군의 손에 들어왔다. 이사키오스를 지하 감옥에 가둔 리처드는 스스로 이 섬의 왕이 된 후 성전을 위해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성지에 도착한 리처드는 자신이 십자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르바로사는 아나톨리아에서 강을 건너다 익사했으며
전우망 필리프는 병에 걸려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서도 리처드는 그 유명한 살라딘과 지혜를 겨루기까지 하며 맡은 일을 잘 해냈다. 용맹한 천사이자 뛰어난 지휘관, 공정한 왕으로 기억되는 리처드는 군사적인 공적을 세웠을 뿐 아니라 문학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기사도를 갖춘 왕으로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몽골이 근동으로 내려갔을 때 티르크의 룸 술탄국은 망하기 직전이었다. 베이라 불리는 아나톨리아의 몇몇 티르크 족장들은 술탄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이 거느린 천사들은 튼튼하고 흉포했으며 룸 궁정의 우아함에 길들여지지도 않았다. 술탄국이 손에 넣고 나면 자연스레 서쪽의 비잔티움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모든 베이 중 가장 흉포한 자는 뼈파괴자라 불리는 오스만이었다. 오스만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받았다고 선언했으며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티르크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오스만을 상대하게 된 자는 자칭 비잔티움 제국의 구원자이자 성전기사단의 전 단원이며 카탈루냐 용병단의 단장인 루게로 플로레스였다. 그와 휘하 용병들은 오랫동안 유럽의 영주들과 귀족들을 위해 싸우며 단련된 베테랑이었다. 유럽과 중동의 미래는 위대한 두 남자의 전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루게로 플로레스는 수차례 티르크군을 물리쳐 그들을 아나톨리아 밖으로 밀어내며 오스만의 상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최고의 승리를 맛보기 직전 플로레스는 배신당했다. 플로레스가 정복한 땅을 차지할까 두려워한 비잔티움 귀족들이 그를 암살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보복하기 위해 카탈루냐 용병단은 존경하는 지휘관의 시신을 싣고 귀향하는 중에 비잔티움의 아나톨리아와 그리스 영토를 파괴했다. 플로레스가 사라지자 오스만은 정복 활동을 끝내고 권력을 강화했다. 티르크의 베이들은 곧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오스만은 자신의 이름을 딴 오스만르 데블레티, 오스만 제국을 세웠다. 저 멀리 커다란 파양호 위에 짙게 낀 아침 안개 속에서 거인같이 큰 나무탑이 형체를 드러냈다. 도시의 성벽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이 나무탑에는 2천에서 3천에 달하는 사람과 말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명예 도시인 남창이었다. 몽골의 원왕조는 멸망 직전이었고 중국에는 군벌들이 자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한 나라는 숙적인 명나라와 오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이용하여 명예 기습 공격을 가해 강서 지역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은 남창을 쉽게 넘겨줄 마음이 없었다. 명예 해군은 북쪽에서 한의 군대와 대치했다. 비록 병력은 열세였지만 명예 지휘관 주원장은 한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결국 천하를 차지할 리는 오로지 하나뿐이므로. 한의 커다란 누선에 수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얕은 물에서 싸우기에는 작고 기동성이 좋은 명예 함선들이 더 적합했다. 전투 둘째 날 밤에 명군은 화공선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수많은 한의 함선을 파괴했다. 한의 병사들 수천 명이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 목숨을 잃었다. 이 승리 덕에 명은 중국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되었다. 이후에 명은 중원을 정복하며 한 세기 동안 이어진 몽골의 지배를 끝냈다. 새로운 왕조는 중국을 거의 300년 동안 통치했으며 놀라운 번영과 안정을 이루어냈다.